오늘은 각종 항암 치료와 신장 질환에 유효한 뱀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뱀딸기는 장미과로 사메라는 한약명을 사용하고 뱀이 좋아한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서식 장소는 시골 길가나 풀숲냇가 및 강가 등의 양지 바른 곳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뱀딸기와 비슷한 식물로는 선악초와 양지꽃이 있고 주로 산에 자생해 있는 편입니다. 뱀딸기 맛은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소량의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리놀렌산이 60%가 들어있고 간과 폐대장에 작용됩니다. 고서에서 줄기와 열매를 다려 먹으면 기침과 천식하래를 잘 삭혀준다고 기록되어 있고 지혈작용이 있어 출혈을 잘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두통이 심할 때 해열제로 다려 쓰기도 했으며 기관지염이 있을 때 꾸준히 다려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건조된 삼회전초 7g에 대추 5개 정도 넣고 물 1리터가량 부은 후 다려 마시면 됩니다. 최근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뱀딸기 추출 성분으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항암 치료에 적극 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뱀딸기 종양 억제에 관한 연구 내용 중에는 6종암에 대한 종양 억제 비율이 62.4%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위화신장 방광 간암세포의 3회 검출액을 투여한 후 암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간암세포와 위암세포에 대해 뛰어난 항암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화기암 치료제로서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후두암과 유방암 복수암에 대해서도 임상적 치료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중 복수암은 20% 정도 암세포를 사멸시켰고 치료를 하지 않은 암조직은 20일간 0.3g으로 커졌지만 3회를 투여한 그룹은 0.1g을 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암에 대해서 뚜렷한 종양 억제 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어 항암 치료에 널리 쓰일 수 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민간에서는 폐암과 대장암에 3회전초를 달여서 치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 하루 10g의 대추와 감초를 첨가한 후 물 1리터 조금 못되게 붓고 달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후두암과 복수암에는 3회 20g의 장수버섯 10g을 넣고 사용하면 되고 말리지 않는 생풀은 4-50g을 물에 달여서 사용합니다. 참고로 장수버섯은 구피암과 후두암에서 77%의 생존 억제율을 보인 결과가 있어 이 둘을 적절히 배합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가 안 좋은 환자는 뱀딸기를 산재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벌꿀을 소량씩 첨가한 후 환을 만들어 복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지방분해 콜레스테롤 등의 혈관에 굳은 덩어리가 쌓이는 혈전증을 없애는데 특효제로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3회전초와 건표고버섯을 각 5g씩 반반씩 배합한 후 탕제로 사용하거나 분말로 갈아서 매일 물에 타서 복용하면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몸에 냉증이 심한 환자는 대추 3개를 넣고 끓이시면 되고 30분 정도 끓여서 하루 3회씩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뱀딸기 추출 성분들은 발정 촉진과 에스트로겐 작용이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는 남녀 호르몬 기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신장 및 방광전립선에 개선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독증과 신장 독성으로 인한 고혈압과 빈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소변으로 단백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몸의 부기도 자연스레 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구기자와 황기를 배합하면 신장 무게와 혈액과 단백뇨 등의 각종 지표에서 모두 이롭게 작용됩니다. 그 밖에 뱀딸기는 염증 반응과 의산 분비 촉진에 중요한 매체가 되어 만성질환과 피부 노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3회는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냉하거나 체질에 따라서는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 설사 등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3회를 마시게 되면 차가운 침이 위로 치밀어 올라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몸이 축나게 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니 이점 유념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